명수품. 네, 오늘 안녕하세요.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 수업 시간이 시사박 영어 1과 내신 대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 1 아닙니다. 시사박 영어입니다. 그래서 Dream Big and Achieve Your Goals가 1과의 주제이자 본문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분석 같이 한번 해봅시다. You are 17 years old 해서 너는 17살이다. 그 다음에 놀라운 나이다. Like all young people. 여기서 young, like는 뭐뭐처럼 이라고 되겠죠? 우리가 아마도 지금 요 교재를 쓰고 있는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죠?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너는 are full.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희망과 기대들이. At this important time, 이 중요한 시기에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 I'd like to tell you 돼 있는데 여기 체크 좀 해놓읍시다. I'd like to 돼 있죠, 그렇죠? 이거 would like to 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would like to 자체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나는 말하고 싶다. About two people, 두 명의 사람에 대해서. 자,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뭐가 나왔죠? 여기 아 명사가 나왔어요, 맞죠? 명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Who가 나왔다. 자, who 앞에 명사가 있다는 거니까 이 who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 해석도 당연히 그 사람 두 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해줘야 되죠, 맞죠? 그 두 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realize, 얘가 동사죠, 맞죠? 깨달았던 그들의 꿈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십시오. 뒤에 소제목이네요. 좀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put your dreams on paper에서 놓아라 너의 꿈을 종이에다가 써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면 그것은 흔한 practice, 관습 또는 습관이다 라는 거죠. 자, 요거 조금 알아둬보세요. 관습 또는 습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참고. 성공적인 사람들, 자, among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을 가지니까 성공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To write. 그 여기서 체크할 거를 좀 볼게.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이 있냐? 그렇지 않다고. 근데 뒤에 To write down your their dreams on paper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it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앞에 it은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뭐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 To write down their dreams on paper 이게 진짜 주어겠죠. 그래서 그것은 흔한 관습이다. 성공적인 사람들 사이에 뭐하는 것이? 쓰는 것이 그들의 꿈을 종이에다. 맞지? 밑에 내려가면 그 성공적인 사람들은 뭐 한다? They make, 만든다. 뭐를? List를 of dreams, 꿈들에. 그리고 또 동사 나왔네. 뭐 한다? 그들은 놓는다. Them, 여기서 them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거니? List를 말하는 거죠. List of dreams를 말하는 거네. 알아놓으세요. 그들은 놓는다. 이 꿈의 리스트들을 어디다가 where they see 해서 그들이 자 그게 어디냐면 they will see 그들이 볼 것이고 read 읽을 것인 그 리스트를 자주 되죠. 요 부분을 형광펜 체크를 해 놓으세요. 요 부분 형광펜이 없다면은 다른 색깔의 볼펜으로 조금 눈에 띄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왜냐면 put them 하고 나서 where이 나왔단 말이지, 맞지? 쉽게 말해서 놓았는데 그것들을 어디에 놨냐면 where부터 해서 어디에 놨는지를 꾸며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꼭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다음 they will put them 해서 그 성공적인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놓을 것이다. 뭐를? 그것들을 어디에다가? Under a glass, 어떤 glass cover 하면은 유리, 그러니까 책상에 우리 유리 깔아놓지 집에 책상 뭐 식탁 같은데 보면 거기 유리를 덮고 있는 것의 아래에다가 이렇게 있죠. 그들의 책상에 또는 뭐 할 것이다?
가지고 다닐 것이다. them. 그 이것도 리스트죠. 맞죠? 리스트들을 가지고 다닌대. about in their pocket. 그들의 주머니 속에. 그 다음에 so that 나오는데 요거는 체크를 해 놓읍시다. 이렇게 so랑 that이랑 딱 붙어 있는 경우 뒤에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면 뒤에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놓고 다닌다. 그 리스트들을 그들의 주머니 속에 뭐하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자 be reminded까지가 동사입니다. 그냥 be가 동사가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뭐 되기 위해서 상기되기 위해서로 되어 있죠. 그렇죠? 뭐를 of the goals 그 목표들을 그 목표를 꾸며주는 묶음이 여기서 나오네요. They said 이렇게 그 목표들이 뭐냐면 그들이 설정을 했던 그들 스스로로 되어 있죠. 자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나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여기 goes와 they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접속사가 원래 있지만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위에다 적을까요? 이렇게 접속사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놓으십시오. 알겠죠? 다음 보면 the following story 뒤에 따라오는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에 대한 거다? 존에 관한 것이다. 자, 그 존이 뭔데? adventurer 탐험가, 탐사가 또는 작가 맞지? 이라는 사람 1972년에 그는 특징이 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수동태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맞죠? 동사인데 수동태 로스였네요. 원래 feature가 특징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특징이 지어진다. life라고 하는 것에서 되어 있는데 life가 잡지 이름이에요. 잡지 이름. 유명한 아메리칸 미국의 잡지인 맞지? 뭐로서? as a man 어떤 남자로서 라고 되어있죠. 그 남자가 누구냐면 해서 꾸며주는 뭐가 왔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문장 끝까지 해서 전부 다 꾸며주고 있고 이거는 당연히 형접이죠. 맞죠?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형접 뒤에 동사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취를 했던 그의 10대 꿈을 이러고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라이프라는 잡지사에서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걸 뭔가 달성해낸 그 사람 누군데? 존? 이죠. 존.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On rainy afternoon 비오는 오후에 1940년에 자 sitting 되어 있는데 요거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뒤에 동사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근데 뒤에 동사가 어디까지를 봤을 때요? 테이블까지 봤을 때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죠. 맞죠? 그래서 문장 맨 앞인데 뒤에 동사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다? 이것은 현재 분사 ing다.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한다 했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요? 아 앉아 있으면서 그의 저 식사하는 그 방이니까는 뭐 주방이라고 해야 되나?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 식사실이죠. 맞죠? 거기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15살짜리 존은 hit 뭐 이게 주어죠? 이 존은 어때요? 어떻게 한다? 때렸다는 거죠. 맞죠? 뭐를? 어떤 그의 계획을.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존이 말 그대로 주어죠. 맞죠? 주어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 존 다음에 히트가 동사라서 계획을 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hit upon a plan 됐으니까 뭔가 계획을 탁 하고 떠오른 그런 느낌이죠. 맞죠? 계속 보면 그는 뭐 했어요? 썼어요. 뭐라고? My life goal 나의 삶의 목표들을 on a sheet of paper 한 장의 종이에다가 그리고 그는 뭐 했어요? 아, 또 썼어요. 뭐를? 127개의 목표를 for himself 해서 for oneself 이거 많이 쓰는 구문인데 누구누구 스스로라는 뜻으로 가집니다. 이거 알아놓으십시오.
그 스스로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스스로. Some of the items. 몇몇은 그 아이템, 항목들 중에서, 맞지? 그 몇몇 개는 어떻게 했다? Would be relatively, 뭐 되었다? 상대적으로, very,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돼 있죠. 뭐 하는 것이? 달성하는 것이. Such as, 예를 들어서, 꾸며주네요. Such as부터, 여기서부터 쭉. 예를 들어서, Such as 다음에 visiting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Such as라고 하는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동명사 ing 나왔죠? 그래서 방문하는 것 같이 어디를? 만리장성을 중국에 그리고 똑같이 ing 동명사죠? 참여하는 것 같이 어디에? 보이스 카우셀 돼 있지? 여기까지가 Such as 묶음이죠? 다음 그 리스트는 뭐 하고 있다? 포함을 하고 있다. 맞죠? 포함하고 있다. 뭐를? 다른 목표들도. 127개가 되니까 다른 것들도 있겠죠? 어떤 것인데? 그 다른 목표를 꾸며주는 대절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라는 것을 알수 있죠. 맞죠? 형접이죠? 어디서부터? 대절부터. 자, 그 다른 목표라는 게 뭐냐면, 말이죠. involved. 포함하고 있는 어떤 흥미와 또는 모험을, such as. 예를 들어서, 똑같지. 자, 이거 sailing, 동명사, ing죠. 예를 들어서, 항해하는 거와 같이, 세계 전역을, 그리고 뭐 하는 거와 같이, 똑같죠. flying, 날아가는 것과 같이, 비행기를, 이 말이죠. 근데 그 뒤에도 보자. showing이 나왔는데, 현관 팬체크를 해놓으세요. 마찬가지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까지? 요 쉼표가 끝나는 데까지. 근데 봤을 때 동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에 ing가 왔는데, 뒤에 동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 ing라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뜻을 가진다? 뭐뭐 하면서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보여주면서 강한 흥미를 어디에서? In exploring. 얘는 동명사죠. 맞죠? 얘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탐사하는 것에서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을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렇게 강한 흥미를 보여주면서 누구는? John이라고 하는 이 Goddard, 이 사람은 또한 뭐 했어요? 원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To set. 놓는 것을. 자, 여기서 set는 놓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놓는 것을 발을 어디에다가? 발에다가 그리고 뭐 하는 것을? climb 올라가는 것을 에베레스트 산 맞죠? 뭔가 되게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죠, 맞죠? 아, 나름 좀 일직선으로 끌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climb이랑 연결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가? set이랑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다음 보겠습니다. What made에서 보면 what이 문장 맨 앞에 왔는데 당연히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명사절 접속사죠. 명사절 접속사 what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단 구분해야 될 것은 명사절 접속사 that과 명사절 접속사 what을 해석적으로 동일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입니다. 알겠죠?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그에 반해서 명사절 접속사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래서 what과 that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명접 what 뒤에 주어가 안 보이죠, 지금? 바로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맞죠? 만든 것은 누구를 John이 뭐 하도록? 기록하도록.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made가 몇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5형식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5형식 사역동사에는 목적어 명사가 오고 목적 보호에 뭐가 나온다고 했었냐면 아,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동사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아, recalled만 쓸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든 것은 존을 기록하도록 그의 꿈을
어떤 종이에다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 물음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명사절 접속사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명접이 아니구나. 뭐예요? 그냥 의문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엇이 만들었는가? 존이 기록하도록 그의 꿈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 다음 보면 그는 뭐 했다? 기억을 했습니다. 뭐를? That 나왔으니까. 자, 얘는 뭘까요? 얘는 정말 명사가 앞에 없고 대시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겠죠? 그는 기억했습니다. 한 친구가 of dad's 어떤 아버지의, 그렇지? 그의 아버지의 친구가 뭐 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까? 후회했다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regretted not doing. 후회를 했는데 원래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지. 그래서 doing이 뭐로써 동명사 ing인 거는 알겠죠. 근데 앞에 뭐가 있냐면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세요. not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한 친구가 그의 아버지의 후회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뭐냐면 한 것을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을 all the things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인지 꾸며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접속사가 생략이 됐겠죠. 맞죠? 그 어떤 것들이 뭐냐면 he wanted to 돼 있는데 그가 원했던이라고 돼 있죠. 당연히 여기 뒤에 to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죠. 맞죠? 왜냐면 여기에는 앞에 나왔던 것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do죠. 맞죠?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He remember. 그는 기억했다. 뭐를? 한 친구가 그의 아버지의 후회했다는 것을 하지 않은 걸, 모든 거를 그가 하길 원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아, 참, 내가 듣기에 아버지 친구가 계신데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으셨는데 그걸 하나도 하지 않은 걸 후회를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When he was John's age에서 그가 아, 당연히 아버지의 친구죠. 아버지의 친구가 존의 나이였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존입니다, 여기서는. 존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To miss. 놓치는 것을 어떤 기회를. To do.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맞지? 그이 어떤 것들을 꾸며주기 위한 뭐가 나왔을까요? that절이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이 that은 당연히 형용사절 접속사입니다. 맞죠? 자, 어떤 것이 뭐냐면 내가 꿈꿔왔던까지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 참고해 두십시오. 지금 계속 보면 알겠지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 접속사 뭐 that, which, who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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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유념을 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내려갈게요. 조금 보면 he carried 그는 뭐 했다? 가지고 다녔다. 뭐를? 그 wish list 하나의 명사죠. 이렇게 바라고 있는 리스트 당연히 희망하는 뭐 우리 쉽게 말해서 뭐 버킷 리스트 같은 거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할 거라고 원하고 있는 그 리스트를 everywhere 모든 것에다가 맞죠? 어느 모든 곳이냐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everywhere 뒤에 그 어떤 것이 어디냐면 이 말이죠. 맞죠? 그가 가 던으로 되어 있지, 맞지? 당연히 여기 went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근데 제가 아까 동사 carried라고 해서 첫 번째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앞에 나왔었죠? 그는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그는 뭐하고 다녔다? 시도를 했다. Throughout his life, 그의 삶을 자 이거는 뭐뭐를 통틀어라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틀어서 시도를 또는 노력을 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To turn. 바꾸는 것을 그의 꿈을 현실로. 이렇게 되죠. 맞지? 계속. 그래서 이 라이프라는 잡지 회사가 뭐 했을 때? 소개를 했을 때이 존의 이야기를 with the title. 어떤 제목과 함께 One man's life. 한 사람의 삶.
후회가 없는 이라고 맞지? 이렇게 라이프라는 잡지가 이 사람의 존의 이야기를 안내하고 소개를 했을 때 그는 당연히 절대 이미 깨달았었다 되어있죠. 자, 이거는 좀 체크를 해놓읍시다. 헤드가 나오고 realized가 나왔는데 had realized를 통틀어서 자 이거는 무슨 동사로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 완료로 한번 적을게요. 쌤은 과거 완료로 쓴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깨달았다는 것을 뭐를 104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realize가 원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깨닫다라는 뜻으로 해석했을 때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거든. 104개의 어떤 목표를 깨달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realize의 뜻이 뭐냐면 현실화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는 이미 현실화 시켰었다는 거예요. 104개의 목표를 그의 리스트 중에 127개의 꿈들 중 이렇게 되어있지 맞지? 그러니까 이미 이 이야기를 라이프에서 막 오, 이 사람 대단해서 쓰려고 할 때쯤 됐을 때 그는 이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뭔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실화 시켰죠. 이미 127개의 꿈들 중에서 104개를 성공하고 달성했어요. 맞죠? 그래서 보면 그는 뭐였다? had carried. 동사가 나왔는데 had니까 had pp 과거 완료죠. 그는 이미 가지고 다녔었어요. 또 여기서 가지고 다니라고 하면 해석이 이상하죠. 맞죠? 그래서 carry out 하면은 보통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알겠죠? 그는 수행해 왔었어요. a number of 되어 있는데 a number of는 기본적으로 뜻이 많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many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니 아 그는 수행을 해왔었다. 많은 모험이 되는 탐사들을 맞죠? 그 다음에 including 나와있는데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 없는 현재 분사 ing죠? 포함하면서 되어 있죠? 자, 탐사를 되게 많이 했다고 했는데 뭔데 그게 포함을 하면서 첫 번째 솔로 혼자 카약을 타고 트립 여행을 하는 것을 down the length 그 길이를 따라 내려가서 나일강에 그죠? 나일강은 진짜 길죠 맞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또는 standing 뭐 하는 거 서 있는 것 을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다가 꼭대기에 킬리만자로라는 산에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엄청 높은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죠. 맞죠? 스탠딩은 당연히 여기서 동명사 ing일 것이고 맞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 그 모험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첫 번째 혼자 카약 여행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뭔데? 킬리만자로 산 등산한 거죠. 맞죠? 자, 요 두 개를 이 사람이 포함하면서 많은 어떤 모험이 되는 활동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요렇게 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계속 형용사절 접속사로 위에 보시면 꾸며주는 내용 나오고 꾸며주는 내용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에서는 특히 시사박의 영어의 일과에서는 접속사 파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접속사 파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당연히 동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접속사를 선생님이 해석해주고 또는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접속사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문법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해두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Your enthusiasm, 너의 열정은 will pay off,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이다. 즉, 나중에 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Can only 붙어볼게. 자, 이건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의문문 어순이 나서 조동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주어는 people이겠죠. 맞죠? 오직 어떤 사람들만, 어떤 사람들, unusual, 독특한 talent, 재능의. 맞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achieve, 달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목표를 되겠죠. 그런 것입니까? Certainly not.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훌륭한 발명가였던 이 토마스 에디슨은
뭐 했어요? 한때 sad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genius 천재는 1% inspiration 뭔데? 1%의 영감과 99% perspiration 99%의 perspiration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inspiration은 영감이죠. 근데 perspiration은 우리 여기서는 열정이나 노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유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의 영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과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유명한 한국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is the case 어떤 경우다? 어떤 한 경우이다? in point 그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 요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의 영감과 나머지 노력들 맞죠? 이죠. 그렇게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재능충이 아니라 우리 보통 얘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노력을 내려갈게요. 그래서 보면 강수진 씨는 뭐 했다? Fell in love 사랑에 빠졌습니다. 발레와 14살의 나이에 되어 있죠. 근데 이 발레를 하기에는 very late start 매우 늦은 시작이었던 이렇게 되어 있죠. For anyone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는 자, 이 누군가를 꾸며주는 형접후가 나왔겠네요. 왜냐면은 anyone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 어떤 누군가가 누구냐면 desires 뭐 했던 되게 열망하거나 바랬던이죠. 뭐 하는 것을 to be outstanding 뛰어나게 되는 것을 at the art 예술에 있어서 되어 있죠. 체크하십시오. 당연히 이 후는 뭐예요? 앞에 anyone을 꾸며줍니다. 맞죠? 다음 at the age of 16 16살의 나이에 자 강수진 씨는 들어갔어요. 어디에? 아 모나코 로얄 발레 학교에 되어 있죠. 자, 이 발레 학교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체크를 해봅시다. 이 발레 학교가 어디냐면 당연히 나와 있죠. 이 where부터 꾸며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at first 처음에는 she was very anxious 그녀가 매우 걱정스러웠던 이러죠. 당연히 여기 where은 앞에 있는 이 발레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꾸며주는 내용일 겁니다. 알아놓으십시오. 그 발레 학교가 어디냐면 처음에 그녀가 was very anxious 매우 걱정을 했었던 왜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공연하거나 수행을 하기 때문에 far better 더 잘 누구보다 그 강수진 씨보다 왔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쉽게 말해 쫄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강수진 씨가 생각하기에는 아씨 로얄 발레 학교라 하면은 정말 잘 나가는 학교인데 들어가서 내가 진짜 다른 애들한테 밀리진 않을까 걱정을 처음에는 했다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to master 뭐 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겠죠.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니까 뒤에 동사도 없으니까 master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을 그녀는 뭐 했다? 연습을 했다. 15시간 동안 하루에. 그리고 그녀의 enthusiasm 열정은 for ballet 그 발레를 위한 그 열정은 만들었다. 누가? 그녀가 practice 연습을 하도록 the moves 그 움직임이란 뜻입니다. 이거 동사 아닙니다. 움직임이란 뜻입니다. 발레에서의 하는 그 움직임들을 hundreds에서 수백 번이란 뜻이죠. even thousands of time 심지어 수천 번. 자 여기서 당연히 made는 몇 형식? 5형식 사역동사입니다. 우리 뭐 알다시피. 그래서 5형식 사역동사는 당연히 뭘 한다고 했죠? 목적 보어 자리에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알아놓으십시오. 그 뒤에 until이 나오는데 until은 항상 뭐가 나온다 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뒤에 누가 동사 할 때까지란 뜻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뭐할 때까지 perfect가 여기서 동사로 쓰였죠. 완수하기까지 한 개 한 개씩 이래 돼 있죠.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마스터 할 때까지 주어로 연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박수진 씨가, 강수진 씨가. 그래서 1985년에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뭐 했다? 그 도와주었다. 누구를? 그녀가 뭐 하도록? win. 이기도록. 맞죠? 그 grand prize. 되게 위대한 우승상을 유명한 국제 컴피티션, 경연대회에서 뭐 로상 스위스에, 맞지? 여기서도 다른 거, 스위스의 대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help는 5형식 준사역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옵니까? 동사 원형 되고요. 근데 준사역 동사는 그냥 동사랑 좀 다르게 준사역 동사만의 가능한 형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가 per 다음에 win 자리에 올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원형 win이 왔네요. 단 win 말고 to win이 와도 해석상 문제도 없고 문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to win이 와서 쌤 본문에는 win이었는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to win도 문법적으로 문제는 될 건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거 체크해 놓고 우리 점검을 해보면 지금 요 글 안에 이 문단 안에만 뭐가 나옵니까? 5형식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들 접속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기시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수진 씨의 toes. 자, toe가 우리 발끝이나 발을 말합니다. 그 발들은, 아, 죄송해요. 내가 주어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 수진 씨의 발은 became, 되었어요. out of shape. 자, out of 명사는 어떻게 되냐면, 뭐뭐를 벗어나서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자, 생각해봐. 지금 요것 뜻을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한데 shape는 모양이잖아. 모양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모양을 벗어난 이라는 뜻인데 자 모양을 벗어났다는 것은 모양이 뒤틀렸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녀의 발이 모양이 막 뒤틀린 거예요. 발이 due to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체크를 해놓읍시다. due to 뜻이 뭐냐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죠. 당연히 뭐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long hour 되어 있으니까 긴 시간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에 되어 있죠. 그래서 although 나왔으니까 체크를 하자면 비록 뭐뭐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비록 그녀의 뭐가 발이 may look 보일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못생기게 맞죠? 막 모양이 뒤틀렸으니까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say 뭐 합니다?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ay랑 day 사이에 접속사가 생략이 됐겠죠. 왜냐면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경우는 안 되니까 여기 say 사이에 접속사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놓으십시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다. 그들이 are the most beautiful fit에서 그 여기서 day가 가리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toes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수진 씨의 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수진 씨의 발은 are the most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을 in the world 세계에서 맞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보면 이 강수진 씨는 그래서 has said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했다? has said니까는 현재 완료 시제로 동사를 써줬죠. 강수진 씨는 말을 해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왔나? 단호하게 명령문으로 말을 하셨네요. put 놓아라 모든 너의 에너지를 어디 속으로 into our into any goals 막 어떠한 목표 속에든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goes라는 명사가 나오고 난 뒤에 that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that은 무슨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일 것이고
이 goals가 뭔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맞죠? 이 정도는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가 일과에서 겁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you, 네가 뭐하는? want, 원하는 달성하기를 되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그 목표에다가 모든 너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그러면 success 뭐는 성공은 맞지? 성공은 comes 올 것이다. Only as the result 뭐로써? 자 여기서 as는 뭐뭐로써란 뜻을 가지겠네요. 뭐로써? 결과로써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자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겁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으세요. 그러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내려가서 계속 볼게요. Limitless Dreaming. 자, Limitless는 제한이 없는 무한정예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한이 없는 이렇게 꿈을 꾸는 또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is 뭐다? 특권이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뭐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생각할 수 있고 참 특권입니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 너의 꿈들은 맞지? 체크합시다.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는 체크해 놓으세요. 하지만 너의 꿈들은 are not the something.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맞죠? To be caged 해서 여기 to be caged는 투부 정사인데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투부 정사를 그냥 쓰지 않았어요. 투부 정사 플러스 be 플러스 pp라고 썼는데 자 이거는 투부 정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된다? 해석도 달라집니다. 케이지가 원래 뜻이 뭐냐면 가두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두어지다 라고 수동태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to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to be caged 면 어떻게 됩니까? 가두어지는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다시 보면 너의 꿈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가두어지는 너의 마음속에 맞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without recording에서 뭐 하는 것 없이 자 전치사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ing 동명사겠네요. 맞죠? 기록하는 것 없이는 them은 당연히 뭘 말하는 거예요? dreams를 말하는 거죠. 꿈들을 어딘가에다가 맞지? 그러니까 니들 꿈을 생각하더라도 그걸 기록해 놓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 꿈들은 뭐 한다? 결국에 자 end up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결국 될 것이다 뭐로써? a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써 more than wild fantasy 되게 거친 그냥 환상 그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환상에 불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아 목표를 생각하기만 하고 따로 적어서 정리를 해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니까 이 글은 사실 어떤 목표를 세워라 라기보다는 목표를 세워보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알아? 실제로 적어보면서 글을 써보면서 정리를 해봐라 라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Of course, 물론 recording 당연히 동명사이자 주어겠죠. 맞죠? 동명사 ing 뭐 하는 것은 recording 기록을 하는 것은 너의 꿈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 너는 또한 뭐 해야 된다? need to make 만들어야만 합니다. 뭐를? 계획을. 자, 당연히 목표가 뭐가 있는지 적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자, 적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적어보는 거 이외에 계획도 세워야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노력들을 뭐 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너의 꿈들을. 기본이죠. 맞죠? 그래서 that enthusiastic effort 있는데 that은 여기서 접속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라서 어떻게 돼요? 그 말이죠. 뭐 그 사람 뭐 그것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열정적인 노력은 이게 주어죠. 맞죠? 그 열정적인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뭐가? driving force. 자 이거 뜻이 원동력이란 뜻이죠. 맞죠?
될 것이다. 원동력이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너가 극복을 하도록 difficulties 되게 어려움들을 되지.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은 물론 to 부정사로 쓰이긴 했지만 이 help는 원래 몇 형식 동사입니까? 5형식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물론 to 부정사로 바뀌었지만 동사는 아니지만 그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뒤에 목적어도 오시고요, 목적 보어도 오셨어요. 준사역 동사는 뒤에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도 된다고 했었고 to 부정사도 된다고 했었죠. 요거 명심해 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도와주는 너를 극복하도록 그 어려움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이 뭔지 꾸며주는 이 명사가 뭔지를 꾸며주는 뒤에 뭐가 나왔죠? 형용사절 접속사 대시 왔네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뭐냐면 that challenge, 뭐 하는 challenge는 당연히 도움,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도전을 시키는 거죠. 그 어려움들이 뭐냐면 challenge, 도전시키는 너에게 in the course, 어떤 과정 속에서 달성하는 것을, 자 당연히 동명사 ing죠, 맞죠? 달성하는 것의 너의 목표를, 이렇게 돼 있네. 여기까지가 당연히 대절이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보면은 아, 네가 그렇게 뭐 한다? 열정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걸 뭐 해봐라? 첫 번째, 적어봐라. 그리고 그걸 적고 나서 뭐 해봐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도 세워보고 실제로 수행을 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한다? 그게 원동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네가 뭐 할 때 아, 막 열심히 내가 목표하던 걸 달성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일과의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체크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 시험 포인트, 그쵸? 시험 포인트 첫 번째, 모든 뭐를? 모든 5형식 준사역 또는 사역동사를 형태를 외워 놓으세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 일과의 포인트기 때문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과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고, 학교 선생님은 뭘 하시겠어요? 중요 포인트를 시험해 내시겠죠, 맞죠?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의 구조를 꼭 파악하세요. 알겠죠? 자, 이것은 당연히 많이 나왔었죠. 특히 where, which나 who나 that을 통해서 정말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 해석하는 것을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의 해석뿐만 아니라 이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두 개 포인트가 가장 핵심이 되는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놓으시고 꼭 숙지하시고 이해 안 되면 이해 될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일과 끝입니다. 그래서 시사박 영어 1과 여기서 마치고요. 해석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 수업하면서 쌤이 해석 안 해준 문장 없죠? 그래서 그 해석해준 것도 보면서 해석한 게 맞는지 매겨보시고 틀린 것들은 고쳐보고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1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영수품!